5월 24일 수요일, 드디어 설악 대종조의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일기예보는 오전 15도, 오후 27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도 좋으므로 최고의 날씨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이 좋아 산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날이 왔어요. 설악산 대종조 하는 날이에요. 지금 저는 남교리 공원 지킨터에 와 있거든요. 오늘 어마무시한 코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코스, 그리고 종주의 끝판왕, 설악산 대종조를 할 거예요. 남교리에서 시작해서 시리산유탕을 타고 대승령으로 갔다가 대승령에서 기태유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한계령 산교를 와서 끝청, 중청, 대청을 찍고, 그리고 희운각 쪽으로 내려와서 문어미고개에서 공릉눈선을 타서 또 어마무시한 하산길 마등령으로 내려와서 소공원으로 가는 35km가 넘는 아주 아주 힘든 코스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잠을 좀 잤어야 되는데 좀 잠을 설쳤어요.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지금부터 몸 풀고 그리고 가볼게요. 지금 되게 긴장되고 설레고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고 있어요. 어쩌면 완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산다람쥐 칼을 뽑았으니까 꼭 완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계속 응원해주세요. 그럼 화이팅 해볼게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가볼까요? 고고고! 남교리에서 복숭아탕까지 가는 4.2km는 계곡을 끼고 걷는 트레킹 코스로 주전골이랑 비슷해요. 10여 개의 폭포와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가는데 청정 지역인 만큼 물도 깨끗하고 숲도 푸르고 걷기 좋아요. 설악산 대종주 등산 코스 중 남교리에서 대승령까지 8.6km의 구간을 빼고는 모든 구간은 다 등산을 해보았어요. 원래 등산 시작은 더 일찍 새벽 3시에 하려고 했는데 남교리에서 대승령 구간이 초행이라 궁금했고 여기에 아름다운 풍경도 영상으로 꼭 담고 싶어서 계획보다 늦게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인 새벽 5시에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어떤 모습의 설악산이 나를 반길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쭉 오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좀 탄탄하게 해서 오는데 문제는 물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뻐서 진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싶은데 오늘 저는 상황에 모든 걸 담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게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날짜를 정하는데 진짜 심사숙고 했거든요. 오늘 날씨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계속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복숭아탕에 도착했어요. 복숭아탕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왔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주성골이나 흘리굴처럼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예요. 그래서 정말 이뻤어요. 여러분도 등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이쁘니까 추천해드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대승역까지는 좀 계속 꾸준한 오르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쁜 복숭아탕 보여드릴게요. 하트처럼 생겼어요. 복숭아탕 전망대에 왔거든요. 밑에서 보는 거랑 또 위에 올라와서 보는 게 틀리니까 전망대 구경하고 가세요. 전망대에서 보면 복숭아탕 안쪽까지 깊숙하코까지 볼 수 있어요. 아래에서 봤을 땐 꼭 하트처럼 생겨서 복숭아탕이라는 이름에 딱 걸맞구나 생각했었는데, 위에서 보면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폭포였어요. 복숭아탕을 지나면서부터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위로 두문폭포까지 연이어서 계속 크고 작은 폭포와 담이 이어져요. 진짜 옛날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놀았겠다 싶을 만큼 물이 깨끗하고 그림 같은 풍경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복숭아탕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꾸준한 오르막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대승역까지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설악은 모든 게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폭포와 담이랑 보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좀 늦게 진행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대승역까지 가고 있는데요. 꾸준한 오르막으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아까 폭포 있는 데랑 다르게 되게 원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울창한 수배, 옆에 이제 계곡이 조그맣게 흐르는데 이끼가 가득 펴가지고 이끼 계곡 같아요. 느낌 또 여긴 또 다른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설악은 안 이쁜 데가 없어. 너무 멋져. 두문폭포를 지나 대승역까지 가는 길은 설악산이 아니고 식물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야생화와 울창한 숲, 그리고 이끼들이 가득한 계곡은 설악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웠어요. 대승역까지 1km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복숭아탕 지나서부터는 이끼계곡으로 해서 꾸준한 오르막으로 올라오다가 1.6km 남은 지점부터 한 300m 완전 깔딱이었어요. 근데 깔딱을 딱 지나고 오니까 능선이 나타났어요. 완전 꽃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야생화가 진짜 많아요. 제가 작년에 곰배령을 갔었는데 곰배령 가실 바에는 여기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대승역까지 1km는 내리막 오르막의 반복인데, 나무 사이사이로 안봉이 보이는 전망이 펼쳐져서 앞으로의 등산을 더 기대하게 하네요. 대승역이다!
여러분, 오늘 날씨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대승령에 도착했어요. 아까 저희 시작한 남교리에서 8.6km 오면 대승령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4시간 40분 걸렸어요. 이제 설악산까지 13.6km를 가야 돼요. 근데 트랭클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거 9.5km가 울렸거든요. 뭐 설악은 워낙 키로수가 안 줄어요. 아 근데 너무 이쁜데요. 아 이제부터는 제가 아는 길이에요. 기태계 청봉 더 멋있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시청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밥 먹고 갈게요. 아침밥 먹으려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장수들 분소로 하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시는 길 힘드시면 지금이 하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이쪽으로 하산하시면 돼요. 저희는 기태계 청봉으로 계속 고고고! 설악의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제가 쉬는 모습이나 먹는 모습은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 5km 단위로 간단한 행동식을 계속 먹어주었기 때문에 긴 산행의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 휴식만큼이나 에너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겨지세요? 지금 제 뒤에 그리고 사방에 확 들려져 있는 이 멋있는 장관이 저 지금 너무 흥분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저희 대승령에서 한 1km 정도 왔거든요. 거기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면은 그 옆에 암릉이 있어요. 그 암릉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멋진 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꼭 들렸다 가세요. 오늘의 산행의 첫 번째 뷰 포인트 장소네요. 힘들다. 아는 길이 더 힘든가? 여기 철책길인데? 철책 너무 이쁘게 폈어요. 저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저희 이제 기태계 청봉까지 4.2km 남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1408봉까지는 완만하게 갔다가 1408봉 지나면서부터는 우르락내리락 우르락내리락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길 가운데 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쉬운 미래.
대승령에 도착했어요. 대승령에서 3.2km 오면 되는데 대승령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능선도 있고 평평한 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힘들잖아요 제가. 남결이부터 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너덜길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기때기 청봉 보이죠? 2.8km. 기때기 청봉에서 또 한계령 산거리까지 가는 길도 또 힘들어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근데 여기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기때기 청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제 뒤에 보이는 풍경 어딜까요? 바로 기때기 청봉이에요. 너덜길 보이시죠? 저희 저 길로 가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 건데 또 엄청 이뻐요. 아, 기대된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 기때기 청봉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 예술이에요. 정말 맞죠? 근데 이제 한참을 내리꽂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이제 저기 봉우리 보이는 데서부터 계속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아주 힘든 구간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멋진 뷰를 보니까 힘이 또 막 나네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거 무슨 노래지? 싸이? 노래 진짜 못한다. 이제 기때기 청봉의 그 특세? 너덜길의 시작이에요. 여기는 이제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룡능선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길일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쇠대나 리본띠 이걸로 길을 확인하셔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기때기 청봉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위로만 이루어진 위험한 너덩길, 잎에 털이 난 털 진달래, 그리고 거센 바람 등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키 큰 나무는 거의 없고 있어도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나 잎이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등산도 맞으세요? 이제 스틱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접고 갈게요. 그래서 스틱은 접고 두 손 두 발을 다 쓰면서 등산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 코스보다 1408봉에서 기때기 청봉을 지나 한계령 산거리까지 가는 4.4km가 더 힘든 코스인 것 같아요. 아, 저기 하늘의 구름 너무 예쁘다. 잎에 잔털이 난 털 진달래가 보이시나요? 지금은 털 진달래 시기가 지나서 꽃이 시들고 별로 없지만 5월 초쯤에 만개했을 때 오면 초록빛 산 그림의 아래 이쁜 분홍색 꽃과 하얀 돌밭의 조화가 멋스럽게 펼쳐져요. 꽃 구경하러 그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턱이 바로 보이는 데가 기때기 청봉이에요. 두 번째 너덜길 시작이거든요. 열심히 갈게요. 1박 2일로 계획된 설악 대종주를 준비하면서 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물과 먹을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마이크나 짐볼도 챙기지 않았고 여벌옷은 간단히 칫솔을 제외한 세면대고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보통 등산하는 것보다 가방 무게가 나가서 등산할 때는 몰랐는데 어깨에 작은 멍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완주를 위한 마음으로만 가득했어요. 질리지 않는 멋진 풍경이에요. 저희 이제 한계역까지 3.9km 남았고 대천까지 7.6km 남았는데 저희 오늘 산행, 그러니까 설악 대종주의 첫째 날은 대천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한참 됐어요. 저희가 좀 시간 계산을 조금 미스한 거예요. 실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볼게요. 기태기 청봉 너무 이뻐요. 영상 기태기 청봉의 인트로 찍었던 장소예요. 그때도 멋있었지만 오늘도 진짜 멋있잖아요. 제 뒤에 보면은 저기 동그란 거 보이는데 그쪽이 이제 대청이고 그 앞쪽으로 공룡능선이 보이고 있어요. 내일 저 공룡능선을 탈 거예요. 어? 저기 헬기 지나가는데 또 누구 사고 났나 보다. 공룡 타다가. 매년 올 때마다 꼭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안전 같아요. 그럼 저는 한계령 산거리로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말로는 화이팅을 외쳤지만 많이 지쳐 있었어요. 한계령 산거리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대식령에서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너덜기로 내려가는 길이 많다 보니 다리가 긴장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속도는 더 느리게 진행했어요. 아, 진짜 힘들어. 기태기 첨봉 1.6km 그지 말이죠. 뻥치지 마세요. 1.6km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올라갔을 때는 좀 더 수월했고 내려오는 길은 진짜 너무 가파르고 힘들고 너덜길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대청봉 아직 6km 남았는데 갈 수 있을까? 열심히 가볼게요. 바람쥐다. 반가워. 한계령 산거리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오면 계단 옆으로 이렇게 뷰 포인트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멋진 뷰를 볼 수 있으니까 들렸다가 가세요. 근데 저희가 시간을 진짜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찍고 사진 찍느라고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작년 영상 중에 서북능선에서 공룡 타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는 그냥 진행할게요. 됐습니다. 우와, 이게 설악이지. 진짜 멋있다. 힘내자! 파이팅!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 중 어떤 코스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쉬운 코스는 오색 코스고
제일 이쁜 코스는 지금 올라가는 한계령 코스인 것 같아요. 바람이 시원하고 좋다. 털린다, 털려. 힘들어. 어? 추락이요? 이 자세도 따라해봐야지. 가슴이 막 벅차요. 막 힘은 많이 드는데 힘을 내야지. 저희는 이제 중턱 대피소까지 1.3km, 대청봉까지 1.9km 남았어요. 지금 이제 조금만 가파른데 올라가면은 끝청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능선하고 짧은 오르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잘하면 일몰 시간 전에 대청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 가볼게요. 끝청이다. 여러분,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일몰 시간 좀 아직 남았거든요. 저희 한계령 상가리에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해 지기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오늘 힘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고 한 번 더 화이팅 해볼게요. 근데 해보니까 무박으로 선악 대종주 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리스펙해요. 전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당일은 못할 것 같아. 저의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어요. 설악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니 전 운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딱 맞춰 돌아가는 지금 이 순간 감동으로 설악이 다가오네요. 계획을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저의 인생 기록의 한 장이 멋지게 채워진 날이에요. 온전히 설악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행복했어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의 설악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